속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바쁜 일상은 저만치 멀어져 있다. 자연과 사람이 만들어낸 걸작에 몸을 맡기면 숲길을 지나 발걸음은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다준다. 그 푸근한 품에 안기면 일상에 치여있고 살았던 마음의 여유를 되찾는다. 신라 진흥왕이 행차했던 동굴을 지나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정자에 툭 걸쳐 앉으면 관동 팔경이 모두 내 것. 카메라 셔터를 누르면 곧 그림이 되고 작품이 되는 울진에서 추억을 찍다 보면 세상이 내 발 아래로. 해안 사구와 푸른 바다, 그리고 소나무 숲길이 어우러진 그곳을 따라 걷다 보면 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마음으로 느끼게 된다. 일출과 일몰 명소로 유명한 그곳에서 힘찬 기운을 받고 여행을 이어가다 보면 이윽고 마주하게 되는 이국적인 풍경. 한없이 넓고 깊은 동해를 내려다보면 세상 시름이 물길을 따라 유유히 흘러간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삶이 채워진다. 옛 화랑들이 논일던 정자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시간. 울진의 명소들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오며 오늘날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준다. 때로는 잠시 쉬어가도 좋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일상 속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쉼표. 떠나보자. 머물고 싶은 힐링 울진으로.